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영업인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수십어가 필요 없는 스테디셀러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1편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필독서로도 유명하지만 선택을 할 때 인간 행동의 기저에 깔린 심리 원칙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뒀다는 점에서 영업인이라면 무조건 읽어두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오랫동안 참여 관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설득의 달인들이 상대로부터 네라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략은 수천 가지에 이르지만 이 대부분의 책략은 여섯 가지 기본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추가돼서 총 일곱 가지 원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원칙들은 구매나 기부, 허락, 동의 등 우리 인간관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설득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테고 반대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부당한 설득 무기 행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분량인데요. 기존 판본 대비 1.5배가량 두꺼워졌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을 읽은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의 일화들과 더불어서 이미 입증된 사회적 설득 전략이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활용돼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추가했습니다. 사례 중심의 쉬운 글이라 사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분량이 압도돼서 읽기도 전에 망설여진다면 각자의 효용에 맞춰서 발췌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떤 원리가 설득하는 사람의 동기를 성취하는 데 가장 적절한가를 고려해서 목차를 배치했습니다. 어떤 원리가 설득하는 사람의 세 가지 동기를 성취하는 데 적합할까요? 1. 관계 쌓기가 가장 중요할 때는 상호성, 호감, 연대감 원칙들이 2. 불확실성 줄이기가 가장 중요할 때는 사회적 증거와 권위 원칙이 3. 행동 자극이 중요한 목적일 때는 일관성과 희소성 원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빚을 갚아라. 마치 신에게 빚진 것처럼.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이죠. 무엇이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건 인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호성의 원칙에 내재된 미래지향적 의무감 덕분에 유익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 상호작용, 교환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설득의 달인들이 선호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요, 먼저 호의나 양보를 제공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진화 과정에서 학습한 지름길 반응으로 고정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승낙 유발 요인들을 설득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감의 법칙, 우호적인 도둑. 당신이 고객을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판매 방법은 없다. 조지라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더 잘 들어줍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매력과 호감도를 높일 만한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상대에게 접근합니다.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매력, 유사성, 칭찬, 반복적인 접촉, 그리고 연상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대감의 원칙, 우리라는 관계.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 로버트 치알디니.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합니다. 타인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지각은 우리라는 감정을 낳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이런 지각은 민족이나 친족의 공통성과 장소의 공통성,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생성됩니다. 4. 사회적 증거의 원칙, 우리가 진리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보통은 서로를 모방한다. 에릭 호퍼. 사람들은요,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매 결정, 기부, 공포증 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모방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불확실성, 많은 수, 유사성 이 세 가지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경우 잘못된 사회적 증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명확한 거짓 사회적 증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요, 그들의 행동만을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 유도된 존중, 전문가를 따르라. 베르길레우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다 보면 권위의 실체가 아닌 직함과 복장,
자동차와 같은 단순한 상징에 복종하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복종하면서도 그런 권위의 압력이 자신의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권위의 압력이 미치는 새로운 영향을 방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 필터를 거쳐 진짜 권위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권위자라는 인물이 정말 전문가인가? 이 전문가는 과연 얼마나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일관성의 법칙. 한 번의 결정이 가져온 자동화 반응. 나는 어제 혹은 그 전날에 만들어 놓은 나다. 제임스 조이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신념, 태도, 행동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지하려는 듯 보이는 욕구가 강합니다. 일관성 있는 성격과 행동과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복잡한 현대사회를 헤쳐가는 지름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첫째, 입장 정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는 요구에 상대는 더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득의 달인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동과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희소성의 원칙, 소수의 규칙. GK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죠.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희소성의 원칙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한정 판매나 마감 시간 전략이 있습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려 됩니다. 설득 전략은 손실 회피 경향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같은 가치의 물건은 얻는 것보다 잃는다는 생각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희소한 대상을 접하면 사람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 사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적 방법의 방어 전략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 일어나는 감정의 동요에 관심을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를 떠올려 보시죠. 일단 흥분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상이 원하는 이유를 차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사람들의 승낙을 얻어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사람들에게서 네 라는 응답을 끌어낼 줄 모르는 사람은 경쟁에서 낙오하고 끌어낼 줄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서 번창합니다. 비단 설득의 달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웃이나 친구, 연인, 가족관계에서 그런 원칙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칙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방법이 유일무이한 절대법칙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목적에 이르는 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타율 높은 설득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영업을 한다면 영업 자체가 우리가 설득이니까 이 책은 거의 외울 정도로 달달달 외울 정도로 바이블이 될 것 같아요. 꼭 보시고요. 일상의 비즈니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